지효도 거의 끝났겠지? 응, 바로 온다고 했어. 아, 돌아가라고! 어이, 깜짝이야! 뭐예요? 아, 진짜 말귀 못 알아먹네. 돌아가라고, 예? 아니, 갑자기 왜 길을 막고 그러세요? 이쪽으로 오지 좀 말라고, 촬영 중이라고! 촬영하는 줄도 몰랐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나다니는 골목이라 우리가 갈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왜 이렇게 예의 없이 구세요? 촬영한다고 정중하게 돌아가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아, 진짜 짜증나네. 아, 말 섞을 시간 없고 알았으니까 돌아가셔, 예? 어머, 말로만 듣던 촬영장 갑질. 누가 보면 촬영장에 우리가 뛰어든 줄 알겠어. 연예인 얼굴 한번 보겠다고 찾아온 거 다 아니까 썩 가라고, 좋은 말로 할 때. 하하, 참 기가 차서. 연예인 누가 촬영하는지도 모르고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이 길이 빠르니까 항상 다니는 길인데 오늘 그냥 참고 돌아갑니다. 촬영하는 게 무슨 벼슬도 아니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촬영으로 갑질하지 마세요. 가자 서연아. 아, 돌아가시라고요, 촬영 중이라고요. 아, 진짜. 예? 여기 골목에서 촬영한다고요? 예, 할머니.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예? 아시겠어요? 응? 다른 데 갈 데가 어디 있어? 저 골목에 우리 집이 있는데. 아, 딴 데 있다 오시라고, 촬영 중이라고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귀 안 먹었어? 슈, 왜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하, 너네는 왜 또 왔어? 돌아가라고. 돌아버리겠네. 할머니 집이 골목에 있는 거예요? 응, 새벽녁에 나와서 일 보고 집에 가려는데 못 들어가게 하네. 당신들이 촬영한다는 이유로 왜 할머님이 집에도 못 들어가는데? 촬영 잠깐 멈춰요, 집에 들어가시게. 잠깐 촬영 멈추면 손해가 얼마인 줄이나 알아? 어? 배우님들 시간당 몸값 너가 아냐고.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할머니가 할머니 집에 편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아, 말 안 통하네.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누군데? 왜 무슨 일이야? 아, 감독님 죄송합니다. 구경꾼들이 와서요. 말은 바로 하세요. 구경꾼이 아니라 길 지나가려다 못 지나간 시민들이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좋게 좋게 설명해 주셨음 이해하고 길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할머님은 골목길 안에 집이 있는데도 못 들어가고 계시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이, 잠시 쉬어갑시다. 아이, 어르신 죄송합니다. 얼른 들어가시죠. 어잉, 괜찮소. 그럼 들어가 볼게요. 저희 FD가 말썽을 부렸나 보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시민분이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럼 촬영 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장난해? 내가 저런 개나 소나 촬영장 근처에 기웃거리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응? 죄송합니다, 감독님. 처음부터 세게 말했는데도. 내가 꼭 나와 봐야겠어? 저런 하찮은 것들 때문에 촬영 딜레이 돼야겠냐고! 슉, 저희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죠? 네? 아이고, 그럴리가요. 야, 이 자식아! 처음부터 귀를 팍 죽이란 말이야! 별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응? 내가 이렇게 날씻어!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금 같은 기회인지 모르지, 너네! 지금 이 촬영 현장 한번 와보겠다고 줄 서는 FD가 100명은 좋기나마, 이 자식아! 내가 이런 사사로운 일 하나까지 신경 써야겠어? 확! 너는 당장 오늘 집에 가도 여기 현장에는 아무런 타격 없는 부품일 뿐이야, 응? 말씀이 지나치신 수준을 넘어버렸는데? 아이,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어머, 사이코패스야, 뭐야. 아직도 얘네 안 돌려보내고 뭐해! 끄집어내서라도 밖에다가 던져버리란 말이야!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봐. 촬영 중이시라니 돌아가려는데 계속 성질을 살짝살짝 건드려서 못 가게 하네요. 아이,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자기들 동네에서 촬영한다면 굽신굽신 촬영 현장 한번 보겠다고 난리였는데, 요새 것들은 지들 동네 홍보해주는데도 고마운 줄을 몰라? 인성 대박. 지금 촬영하는 영화 제목이 뭔가요? 내가 만약 자멸한다면 입니다만. 네, 두 얼굴을 가진 감독님께서 만든 영화는 과연 어떤 내용일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저도 기대하고 볼게요. 어떤 철학이 담겼는지 제가 꼭 확인하고 생생후기 남기겠습니다. 아이, 그래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혹여나 평점 테러를 하신다고 해도 일개 시민 한 명의 평점은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딴 소리나 듣고 서 있어야 돼! 으악! 네, 직접 현장을 목격한 생생 후기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보시죠. 에이, 영상은 찍었어.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다 우리 스태프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죠. 촬영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시민들의 협조도 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멋진 작품이 나온 것 같아 뿌듯합니다. 고맙다, 얘들아. 사랑한다. 슉. 저 감독님, 슉. 이 영상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아직도 얘네 안 돌려보내고 뭐해? 끄집어내서라도 밖에다가 던져버리란 말이야? 헐, 저 자식 아직도 저러고 있네. 내가 제 밑에서 6개월 있다가 방송계 떠났다. 인성 여전하군. 와, PTSD 오겠다. 옛날 생각나네.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결국 다 까발려지다니. 아, 속 시원하다. 저 감독 엄청 착한 척하던데 이중인격 뭐야? 인성 파탄난 감독이 만든 영화는 소비 안 한다. 불매! 나도 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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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 후기 하나 남겼을 뿐인데 어쩌죠, 감독님? 감독님이 무시했던 일개 시민들이 불매로 판단했는데요? 컷! 이것도 좀 봐주세요!